자, 오늘은 72쪽입니다. 해석 연습할 차례죠. 앞에서 배운 우리 조동사 용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 해석 연습을 하나씩 해보죠.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Number one. In any kind of sports, a player must obey the rules of the game, to say nothing of the spirit of fair play, and must remain a respectable sportsman at all times. Sportsmanship is about the ethics of sport. It establishes the basic principles that control honorable competition. He must not wonder as to the adequacy of the rules. He has only to do his best according to the rules. 자, 들어보니까 좀 길죠? 자, 그러나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같이 해보죠. In any kind of sports, 어떤 종류의 스포츠에서나 a player must obey. obey는 규칙 등을 준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선수는 준수해야 한다. The rules of the game, 경기의 규칙들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To say nothing of, to say nothing of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t to speak of나 not to mention과 같은 뜻이죠. To say nothing of the spirit of fair play. 자, spirit은 정신, fair play는 정정당당한 시합이란 뜻이니까 정정당당한 시합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수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must remain. remain은 뭐뭐로 남다, 여전히 뭐뭐이다 이런 뜻이죠.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이런 뜻이고 at all times에 밑줄 쳐보세요. 항상이란 뜻이니까 must remain. 뭐뭐로 남아야 한다. A respectable sportsman at all times. 항상 존경받을 만한 스포츠맨으로 남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portsmanship, 스포츠맨 정신이죠. 스포츠맨 정신은 is about the ethics of sport. ethic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윤리, 도덕이란 뜻인데 중요한 것은 뒤에 s가 있어서 복수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수죠. 특히 조심하시기 바래요. Sportsmanship is about the ethics of sport. 스포츠맨 정신은 스포츠의 윤리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맨 정신은 스포츠의 윤리 문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established. 여기 it은 스포츠맨 정신이죠. establish는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니까 스포츠맨 정신은 뭐뭐를 확립한다. The basic principles. 기본 원칙들을 확립하는데 that 그 원칙들은 control, honorable competition, honorable, 명예로운, 훌륭한 이런 뜻이고, competition은 경기, 경쟁이란 뜻이니까, that control, honorable competition, 그 원칙들은 명예로운 경쟁을 통제한다. 다시 말해, sportsman 정신은 명예로운 경쟁을 통제하는 기본 원칙들을, 즉, 명예로운 경쟁이 되도록 해주는 기본 원칙들을 확립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must not. 그는 즉 선수죠. 선수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Wonder as to. Wonder 여기서는 의심하다죠. as to의 동그라미 about의 의미로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이니까 선수는 뭐뭇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The adequacy of the rules. adequacy는 적절함, 적합성 이런 뜻이니까 규칙들의 적합성에 대해서 선수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He has only to do his best. has only to에 동그라미 쳐야겠습니다. have to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only가 들어가서 have only to 부정사가 되면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do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선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according to the rules, according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뭇에 따라서 이런 의미도 있고 뭐뭇에 의하면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뭐뭇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들에 따라서 선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글이 길었지만 결국 스포츠맨십이 중요한데 그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야 페어 플레이, 즉 정정당당한 시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경기 규칙이 적절한지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저 규칙에 따라서 do his best, 즉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이나? All the players should blank the rules of the game. All the players, 모든 선수들은 should blank the rules of the games. 경기의 규칙들을 blank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선수들은 규칙들을 뭐 해야 합니까? 준수해야겠죠? 본문에서는, 그죠? obey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f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같은 말로 뭐가 있습니까? 그죠? follow를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 follow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All the players should follow the rules of the game.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볼 차례입니다. He must not wander. must not 동사 원형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강한 금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he has only to에서 have onl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only는 to 부정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2번을 듣겠습니다. Number 2. In a battle, the wounded soldier may, till the fight is over, hardly realize his suffering. And even then, he may forget it in the triumph of the victory or in the shame of the defeat.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In a battle,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전투를 할 때 이런 얘기죠. The wounded soldier may, wounded는 부상당한, 그리고 may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래 realize와 연결하세요. may 동사 원형은 여기선 추측의 의미로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니까 The wounded soldier may, 부상당한 병사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삽입구가 나와요. Till the fight is over, is over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be over는 end의 의미로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hardly realized his suffering. 자, 여기서 앞에 may와 연결되는데 hardly는 거의 뭐뭐 아닌 이런 의미고 realize는 깨닫다. 그리고 suffering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니까 hardly realize his suffering. 그의 고통을 거의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투를 할 때 부상당한 병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고통을 거의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nd, 그리고 even then, 심지어 그때. 이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즉, 전쟁이 끝났을 때겠죠? 심지어 전쟁이 끝났을 때라도 he may forget it. 이때 이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에 his suffering을 봤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났을 때라도 그의 고통을 잊을지도 모른다. In the triumph of the victory. Triumph는 감격, 승리감 이런 뜻이고 그래서 victory가 나왔으니까 승리의 감격 속에 즉 이겼다는 감격 속에서 or 혹은 in the shame of the defeat. shame은 수치심, defeat은 패배, 좌절 이런 뜻이니까 패배의 수치심 속에서 다시 말해 졌다는 수치심 속에서 그것 즉 자신의 고통을 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상당한 병사는 전쟁 중에는 열심히 싸우느라고 자신의 고통을 거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싸움이 끝난다고 해도 승리감이나 패배감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먼저 보죠. 그 부상당한 병사는 승리의 감격 속에 자신의 아픔을 잊었다. 자, 본문의 내용과 똑같네요. 그죠?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승리의 감격 속에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대로 in the triumph of the victory 이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상당하는 wounded를 쓰면 되니까 그 부상당한 병사는 the wounded soldi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아픔, 고통은 his pai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따는 forget인데 잊었다를 과거니까 forgot을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그 부상당한 병사는 the wounded soldier 자신의 고통을 잊었다 forgot his pain 승리의 감격 속에서 in the triumph of the victo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The wounded soldier forgot his pain in the triumph of the victory.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해석을 할 때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예, 생략하고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3. The foreigner may laugh when he sees the Englishman setting forth on a brilliantly sunny morning, wearing a raincoat and carrying an umbrella. But he may well regret his laughter later in the day. 자,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봅니다. The foreigner may laugh. 외국인은 웃을지도 모른다. 이때 may는 추측의 의미입니다. When he sees the Englishman setting forth. sees부터 setting까지 밑줄 쳐보세요. C-A-I-N-G 하면 A가 ING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사 파트에서 지각동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setting forth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set forth는 set out과 같은 의미로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국 사람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웃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On a brilliantly sunny morning. brilliantly는 밝게, 찬란히 이런 얘기죠.
그리고 sunny는 해가 비치는 이런 얘기니까 밝게 해가 비치는 아침에 출발하는 것을 보는데 자, 근데 어떻게 출발하냐면 wearing a raincoat. wearing은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뭇을 입고서 이런 얘기인데 raincoat니까 raincoat나 혹은 뭐 비옷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옷을 입고서 and 그리고 carrying an umbrella. 그렇죠? 우산을 들고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밝게 해가 비치는 아침에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출발하고 있는 영국 사람을 누가 본다면 외국인이 보면 웃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But he, 그렇죠? 그러나 그는, 즉 그 외국인은 may wear, may wear을 동그라미 칠까요? 중요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may wea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와 뜻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may well regret his laughter later in the day 이렇게 나는데 regret은 후회하다, laughter는 웃다, laugh의 명사형으로 웃음이니까 그가 자신이 웃었던 것을 그날 늦게 후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제일 마지막에 영국인이 맑은 날 아침에 비옷 입고 우산 들고 출근하는 것을 누가 보면 그렇죠? 외국인이 보면 웃는다 그랬죠? 웃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것을 웃던, 보고 웃던 외국인이 나중에는 자신이 웃었던 것을 후회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영국의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아침에 맑더라도 그날 늦게는 뭐야?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외국인은 나중에 비를 흠뻑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n England, the weather often blank, which makes people carry umbrellas. In England, 영국에서는 the weather often blank, 날씨가 자주 blank한다 이런 얘기죠. Which, which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Which는 관계 대명사로 앞문장 전체를 봤습니다. Which, 즉 영국에서 날씨가 자주 blank한다는 것이 makes people carry umbrellas, 사람들로 하여금 우산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자주 뭐합니까? 아침에 맑았다가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런 식으로 날씨가 아주 자주 변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change를 쓰면 되는데 weather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서 chang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n England, the weather often changes, which makes people carry umbrellas.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 뭐 이미 우리 해석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문법 포인트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4번에는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이 나와요. 자, 일단 들어보죠. Number 4. He is terribly stubborn. You may as well try to persuade him, but it'll be almost impossible. You might as well wish the sun to rise in the west as hope to change his mind. 자, 그럼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He's a terribly stubborn. Terribly는 원래 끔찍하게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stubborn을 수식해서 몹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tubborn은 고집센, 완고한 이런 뜻이니까 He's a terribly stubborn. 그는 매우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ou may as well try to persuade him. May as well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May as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고 persuade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설득하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이 낫다. But, 그러나 it'll be almost impossible.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보다는 애쓰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집불통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장에서는 일단 might as well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아랫줄에 나와 있는 a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ight as well a as b 하면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같은 말로 would rather a than b가 있는데 이 표현이 might as well a as b보다 더 자주 쓰이니까 이 표현을 더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You might as well wish. 너는 뭐뭐를 바라는 것이 더 낫다. The sun to rise in the west.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다. 자, as, 뭐보다. Hope to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만큼 그의 마음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정말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도 고집이 세서 아무도 그를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문 so that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A에서 B하다. 그래서 so A that B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먼저 고집세는 stubborn이나 obstinate 이것을 쓰면 되는데, 그리고 매사 즉 모든 일에 이런 뜻이니까 in everyth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하도 즉 매우 고집이 세서 이런 얘기니까 he's so stubborn 혹은 obstinate in everything tha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해서 nobody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nobody tries to persuad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그는 매사에 하도 고집이 세서 he's so stubborn 혹은 obstinate in everything 아무도 그를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that nobody ever tries to persuade him.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 He is so stubborn in everything that nobody ever tries to persuade him. He is so obstinate in everything that nobody ever tries to persuade him. 자, 잘 들었죠? 주의 깊게 살펴보면 ever가 나오는데 ever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앞에서 설명을 안 했죠, ever는. 그런데 ever가 nobody 같은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부정의 뜻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ever는 nobody의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의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5번 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Number 5. The hungry, exhausted men wrote their farewell letters and crawled into their sleeping bags to wait for death. Scott must have been the last alive. His final messages paid tribute to his comrades and gave comfort to their families. 자,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hungry, exhausted man. Exhausted는 지친, 기지나 이런 뜻이니까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은 wrote their farewell letters. Farewell은 작별을, 고별을 이런 뜻이니까 고별의 편지들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crawled into their sleeping bags. crawled into에 밑줄 쳐볼까요? crawl into 하면 뭐뭐의 안으로 기어가다 이런 얘기죠. sleeping bag은 침낭이니까 crawled into their sleeping bags 그들의 침낭 속으로 기어갔다 기어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to wait for death wait for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뜻 모르는 사람 없죠? 뭐뭐을 기다리다 이런 뜻이니까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이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예, 생각만 해도 좀 우울하죠. 자, 그 다음 문장. Scott must have been the last alive. Must have been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에서 배웠죠? Must have PP 하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과거에 대한 단정적인 추측, 즉 확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The last alive의 밑줄 쳐볼까요? The last that was alive. 자, 이런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that과 was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 마지막 생존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Scott must have been the last alive. Scott은 마지막 생존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His final messages, 그의 마지막 메시지 즉 고별 편지는 paid tribute to his comrades. paid tribute to의 밑줄 쳐볼까요? paid tribute to 하면 뭐뭐의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omrade는 동료, 동무 뭐 이런 뜻이니까 그의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And 그리고 gave comfort to their families. gave comfort to의 밑줄 쳐볼까요? give comfort to 하면 직역하면 뭐뭐에게 위로를 주다 이런 말이니까 뭐뭐를 위로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동료들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앞에서 그가 마지막 생존자였음에 틀림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동료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글이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 생존자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스캇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할 여유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스캇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점을 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시죠. Scott must have been very brave to think of others in the face of blank. Scott must have been very brave. Scott은 매우 용감했음에 틀림없다. 여기 must have been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바로 아래 to think의 역시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우리 투부정사를 배울 때 must have pp처럼 판단을 내릴 말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서 뭐뭐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o think of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스캇은 매우 용감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In the face of blank. In the face o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의 직면에서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lank의 직면에서도 스캇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을 보니까 매우 용감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죽음에 직면해서도 이런 의미로 death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Scott must have been very brave to think of others in the face of death. 자, 5번의 문법 포인트도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5번까지 다 마쳤네요.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